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카오프 코스모포진 프라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컨텐츠로 유튜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현재 약 15kg를 감량한 상태이고, 총 20kg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컨텐츠 기획 의도는 예전에 저처럼 다이어트 강박 그리고 식이장애로 인해서 단기간 극단적 다이어트를 무수히 반복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효과는 확실합니다. 몇 가지 인식만 바꿔도 다이어트는 정말 힘들지 않은 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정말 너무 괴롭고 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다이어트가 오히려 재밌고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이어트를 안 해봤냐고요? 아니요, 저는 다이어트에 쓴 돈만 거의 1,000만 원이 될 겁니다. 뭐 한약, PT, 복싱, 스피닝, 헬스, 수영, 간헐적 단식, 1일씩 하루 500칼로리, 무탄, 디톡스, 아유 다이어트, 뭐 굶기 등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데 전부 다 실패하거나 혹은 요요가 금방 왔죠. 그런데 이번 다이어트는 딱 마인드 두 가지만 바꿨더니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뭐 습관, 행동도 아니고 마인드 딱두 가지예요. 그두 가지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75kg까지 쪘는지, 그리고 어떻게 60kg, 59.9kg까지 뺐는지 그 일대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 보시죠. 어린 시절 저는 늘 통통했고 예쁜 아이돌들의 몸매를 동경하며 당시 미디어에서 선전하는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정말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 늘 실패했고 고등학교 진학 전 마침내 한약 다이어트로 3개월 만에 8kg 정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한약이라지만 식단 또한 극단적으로 줄여서 얻은 결과였고 극도로 예민해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날씬했던 기간은 너무 짧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여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살이 쪘고 졸업할 때쯤 75kg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합격하고 입학 전또 2개월간 반짝 PT로 10kg를 빼 65kg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운동이란 것을 처음 배웠으나 식단은 여전히 극단적이었고 정말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네, 다시 돌아갔죠. 대학생활 내내 저는 65에서 75kg로 오갔습니다. 두 번의 교환학생 생활 당시 그 국가의 음식을 정말 만끽했고 귀국하면 몸무게는 늘 75kg까지 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2, 3개월 동안 PT나 복싱을 하며 65kg까지 급하게 감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찌고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빼는 다이어트를 무수하게 반복했고 제 몸은 적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해도 살이 그대로 다 쪄버리는 체질로 변해 있었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가지지 않아도 저를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에뛰드에서 주관하는 뷰티 유튜버에도 뽑히면서 외적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라는 생각을 겉으로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몸매로부터 오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갖가지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한 원인을 몸매로 돌리며 피해의식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춤동아리에 들어갔지만 거울 속에 춤추고 있는 제 모습을 늘 부끄러워하고 혐오했습니다. 모두가 제 다리와 몸매만 보고 있을 것 같았고 영상을 촬영했을 때 주변 정상 체중 멤버들과 비교가 되면서 자신감을 잃었고 결국 회피하며 동아리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다이어트 실패와 친척으로부터 쟤는 살 빼면 좀 봐줄만 할 텐데 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반항심에 더더욱 외모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또한번 살이 쪄도 아무도 뭐라 할수 없는 취준 기간이 시작됐고 1년 반 동안 먹고 공부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살은 계속 쪘지만 운동할 시간에 자소서 하나 더 쓰자라는 생각으로 정신승리를 했습니다. 당시에 길었던 머리를 자르고 똑단발이 되면서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1년 반 동안의 취준을 끝내고 마침내 취업을 하게 되었고 당시 70kg였습니다. 초초초 남초 회사에 입사하게 되며 술, 회식에 쩔어 살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야식의 매력에 빠져 빵빵하게 부른 배를 안고 누워 인스타 눈팅을 하다 잠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현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다들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고 있었고 저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들을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혼자 퇴보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되찾고 싶었습니다. 당당하고 멋지게 살던 과거의 내 모습을. 그때 마침 오랜 시간 팔로우하고 있던 사진관에서 런웨이 쇼를 하는데 5호에서 77 사이즈의 모델을 구한다는 포스팅을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운 좋게 저는 쇼에 설 수 있었으나 쇼 당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굴욕과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쇼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이 행사장을 빠져나왔고 그냥 바로 집 근처 PT샵으로 직행해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 9월 25일 75kg의 몸무게로 PT를 시작했습니다. 고강도 운동과 토끼 같은 식단을 또 몇 달 동안 할 생각에 너무 괴로웠지만 이번 트레이너 선생님은 이전 쌤들과는 달리 좀 이상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먹으세요. 먹고 싶은 거 드시고 밥도 다 드세요. 빨리 빼고 싶은 욕심에 일부러 먹는 양을 많이 줄였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더 먹을 것을 권유하셨고 저는 이전과는 다른 다이어트 방식에 너무 불안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양 조절은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I ate two rows of kimbap. Ah. 심지어 음식을 남기는 습관도 거의 10개월 차쯤 되었을 때야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스스로 충분한 양의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 노력했고 직장인이라 빠르고 간편한 요리 위주로만 했습니다. 점심은 회사에 다이어트 도시락을 싸갔고 이때 양이 너무 부족해서 채소와 닭가슴살을 꼭 추가로 먹었고 아니면 김밥 한 줄을 먹었습니다. 일반식도 먹고 치팅도 물론 했습니다. 심지어 다이어트 시 금기시 됐던 빵도 정말 충분히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살을 뺄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께서 먹는 것으로 절대 스트레스나 압박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평상시보다 좀 더 먹은 날도 괜찮다, 조금 더 움직이면 금방 빠진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셔서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스스로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 여유롭고 건강하게 하는 것임을 매번 상기시켜 주셨고 저는 다이어트 강박으로부터 천천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을 충분히 먹으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식단과 운동법은 추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은 어느새 많이 흘러 있었고 지금 저는 15kg를 행복하게 감량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날씬한 몸이 아니라 체질도 바뀌었습니다. 허리 통증 또한 말끔히 사라졌고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던 습관도 고치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 과식은 하긴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무기력함,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했으며 이전 가지고 있던 열등감, 피해의식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며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거울 속 내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피했던 춤도 조금씩 다시 용기 내어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과정을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다시피 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카메라 앞에 차마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면 과정보단 결과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으면 조바심이 났고 미디어와 타 유튜버들에 쏟아지는 단기간 극단적 감량 케이스들과 스스로 비교하며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내 몸에만 집중하기로 하여 과정을 일절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이어트도 그냥 무수히 실패하는 다이어트 중 하나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자신할 수 있고 예전에 저처럼 다이어트 강박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저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카메라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의 기록과 영상들을 보시고 다이어트를 천천히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 아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다이어트 스토리 잘 보셨나요? 네, 저도 다이어트 과정을 촬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시다시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카메라 앞에 도저히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없지만 몸매 변화라든지 식단이라든지 거의 1년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컨텐츠를 풀어나갈 예정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는데 혹시 제가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마인드 뭔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이어트나 뭐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의 저의 컨텐츠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할 테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flawless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